안녕하세요. 바로 이 친구는 와인컵 지손이라는 친구인데요. 올 봄에 새싹이 나가지고 여름에 줄기가 점점 옆으로 뻗어가더니 긴 장마에 거의 대부분이 많이 습이 말아지면서 이렇게 말라가서 죽어버린 경우도 있고요. 확인했지만은 그래도 원 줄기는 이렇게 살아서 남아있는 친구 인데요. 제가 와인컵 지손이 꽃이 굉장히 와인 색깔로 해서 모양도 와인컵 모양으로 정말 예뻐서 그 모습이 보고 싶어서 이렇게 씨앗을 작년에 두 차례나 한 봉지에 400개씩 들어있는 씨앗을 작년 여름이었던가? 그 정도 때 심고 제가 시기를 잘못 맞춰서 한 번도 새싹을 보지 못했고요. 그리고 올 2월 달에 다시 씨앗을 구해서 이 자리에 심었었는데 봄에 새싹이 하나도 나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거의 지금 그때 났던 새싹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친구인데 과연 이 친구가 그 작년 한 여름쯤 심었던 씨앗인지 올 봄에 심었던 씨앗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름쯤에 씨앗을 뿌렸던 게 겨울을 지내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싹이 올라온 게 아닌가 싶어요. 올해 2월 달에 심었던 와인컵 지손이 씨앗들이 하나도 나지 않더라고요. 어느 쪽으로 해서 심었었냐면 바로 저희 주말주택에 이런 비스듬한 길 이쪽 비스듬한 곳을 전체적으로 다 줄줄이 심었었거든요. 이곳이랑 이 주변이랑 주변까지 다 심었었는데 정말 하나도 안 난 거예요.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그 옆에 이 친구랑 여기 보면 그 옆에 한 친구가 더 있는데 이렇게 두 개 말고는 전혀 안 났어요. 그래서 와인컵 지손이는 씨 뿌리기 정말 힘든 친구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점점 추워지는 가을이 되면서부터 이렇게 여기 보면 이렇게 어린 와인컵 지손이 새싹이 이렇게 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리고 그 다른 것도 살펴보면은 하나둘씩 나더라고요. 제가 그곳을 한번 가보겠습니다. 이렇게 멀리서 보면 아무것도가 아니라 와인컵 지손이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보면 저기 가운데 있어요. 이렇게 와인컵 지손이 새싹이 나고 있더라고요. 아마 이 친구는 2월 정도 때 심었던 씨앗이 여름을 지내고 가을이 되면서 싹이 올라온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옆을 보면은 여기에도 이렇게 새싹이 올라오고 있거든요. 그리고 다른 곳은 잘 보이지 않지만은
이곳 말고 제가 다른 곳에도 Y컵 지소니 실을 뿌려놨었거든요. 어디냐고 하면은 이렇게 핑크뮬리, 봄에는 상당히 크기가 작았었거든요. 그래서 핑크뮬리와 여기 선백리향 사이에 좀 공간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 이 아래쪽 보면 그 아래쪽으로 해서 씨앗을 줄줄이 심어놨었는데 여기 보면 여기에도 이렇게 와인컵 지손이 새싹이 아이고 한 친구가 있고 그 옆에도 보면 이렇게 또 친구가 새싹이 나고 있어요. 그 옆에도 보면 이렇게 새싹이 듬성듬성 나고 있어요. 완전히 실패한 줄 알았는데 경험으로 느낀 거는 와인컵 지소니의 새싹은 기나긴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. 와인컵 지소니는 대략 1년 정도는 씨를 뿌려두고 그 자리를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. 지금 와인컵 지소니가 자라고 있는 이 공간이 상당히 척박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핑크뮬리들이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그 옆은 지피식물 선백리향이 점점 뻗어가고 있어서 이 친구가 여기 환경에서 뻗어갈 만한 상황이 안 되거든요. 근데 지금 이 상황에 자리를 옮겨주면 또 적응을 못할 것 같아서 당분간은 이 자리에 이대로 두고 좀 다음번쯤 해가지고 그때 내년 봄이나 그때까지 잘 살아있으면 그때 정도 때 다른 곳으로 한번 옮겨줘야겠어요. 과연 이 와인컵 지손이 어린 순들이 이 가을을 지나서 겨울에는 어떻게 지내는지 또 봄에는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는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.